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슈퍼아이콘 TV 채널 슈콘TV입니다. 슈콘TV의 슈퍼자기 경영 콘텐츠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 자막을 제공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세상을 앞당깁니다. 오늘은 성공을 부르는 최고의 인맥관리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능력이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은 인맥에 크게 좌우됩니다. 운칠기삼이라고들 말합니다. 즉 능력은 3알이고 7알은 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알의 운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맥입니다. 인맥은 운을 만들며 성공으로 가는 튼튼한 기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따라서 성공을 원한다면 사람을 얻는 비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즉, 능력과 별도로 사람을 끌 수 있는 매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매력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성공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마음은 인사와 예의범절 등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맥을 넓혀야 합니다. 인맥을 크게 국내 인맥과 글로벌 인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인맥은 지인과 다양한 채널 등을 통해 넓혀가면 됩니다. 글로벌 인맥은 다양한 SN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인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고 싶듯이 타인도 성공하길 원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적 인맥은 성공을 부르는 인생의 튼튼한 기둥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실행해 봅시다. 오늘은 성공을 부르는 최고의 인맥 관리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세상을 앞당깁니다.